안녕하세요. 초밥집 사장 김우현입니다. 가족을 대하는 따뜻함을 음식으로 전하는 김우현 사장님. 보기만 해도 윤기가 촤르르 침샘을 자극하는 프리미엄 족발. 아, 저 혼자 하는 건 아니고요. 두 분이 더 계세요. 여보, 장모님. 안녕하세요. 저는 매장 관리하고 홀 담당을 맡고 있고요. 야채와 막국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대의 손맛이 배어있는 대전 중구 족발집. 맛의 비결은 과연? 오얀 빛깔의 국내산 앞다리가 가득한데요. 피 잘 나오게 칼집 내는 거거든요. 그리고 혹시 피멍 같은 거 있으면은 제거하는 거고요. 꼼꼼히 손질 중인 앞다리의 가지런한 대퇴. 그런데 사장님, 지금 무슨 작업 중이신가요? 손으로 족발을 문지르고 있습니다. 마사지 하고 있어요. 족발을 마사지를 해요? 예예. 마사지 중이어서요? 아, 피가 안에 있는 피를요, 피를 빼주기 위해서 마사지 하고 있는 거예요. 집사람도 안마 안 해주는 거예요. 고기 족발은 매일 해주고 있죠. 그 귀한 마사지를 계속해서 받고 있는 족발. 매일 반복되는 작업이지만 심혈을 기울여야 깔끔한 맛을 낼 수 있기 때문에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여기 삶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요, 중요한 한 가지가 남았습니다. 어? 뭔데요, 그게? 바로 이겁니다. 화르르 불길을 뿜어내는 토치의 등장. 육수에 넣어 쫄깃하게 삶아내기 전 혹시나 남아있는 털 제거는 물론 가벼운 토치 작업만으로도 쫄깃한 식감을 살리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무, 대파, 양파, 마늘, 생강, 과일은 휘대에 들어가고요. 한약재는 감초, 월계수잎, 오가피나무, 계피, 오향 등 들어가고요. 족발을 삶아낸 육수를 그때그때 만들어 족발을 삶아내고 있는데요. 채소와 과일, 한약재를 함께 넣어 끓여내고 있습니다. 2시간 20분가량 매일 삶아내는 족발. 이때가 바로 젓가락이 필요한 순간인데요. 네. 잘 익었네요. 신선한 채소와 달콤한 과일, 몸의 기운을 끌어올려줄 각종 한약재의 영양까지 가득 머금고 짙은 갈색으로 재탄생한 족발. 김이 모락모락 먹음직스러운데요. 여보. 갓 삶아낸 족발을 조심스레 옮기는 사장님 부부. 족발을 맞아준 것은 바로 시원한 바람이었습니다. 고기에 바람을 씌워서요. 고기가 쫄깃해지기 위해서 바람을 씌우는 거예요. 쫄깃함까지 살리는 족발 맛집의 또 다른 비결은요? 아무래도 족발을 삶으면 식게 되잖아요. 가장 따뜻한 갓 삶아낸 맛을 전해드리고 싶어서 정성을 들여 두 번씩 삶아내고 있어요. 갑자기 주방 한켠으로 모습을 감춘 사장님. 진지하게 칼을 갈고 계셨는데요. 날카롭고 예리하게 갈린 칼날. 요거는 발굴할 때, 뼈 발굴할 때 쓰는 칼이고요. 요거는 고기 족발 쓸 때 쓰는 칼이에요. 하나하나 꼼꼼하게 작업하는 모습에서 깊은 정성이 느껴지는데요. 족발의 맛을 온전히 전하기 위한 김우현 사장님의 발굴 실력. 커다란 뼈대에서 순식간에 떨어져 나온 살코기. 먹기 좋은 부위를 깔끔하게 손질한 후 맛있는 한입 크기로 노련하게 썰어줍니다. 쫄깃함과 탱글함이 온전히 전해지도록 계속되는 김우현 사장님의 작업. 식욕을 불러일으키는 쫄깃하고 따뜻한 족발이 커다란 뼈대를 올린 접시 위로 수북하게 쌓였습니다. 몸의 원기를 충전시켜줄 각종 영양까지 담뿍 머금은 족발. 이번엔 오리지널의 맛에 더해지는 매콤한 맛. 불족발을 맛을 차린데요. 그윽한 불향까지 머금은 족발의 맛. 숙성된 양념장을 덧입은 후 오븐의 열기를 다시 한번 쐬는 과정을 거치면 중독성 있는 불족발이 맛있게 완성됩니다. 쫄깃한 떡까지 수북. 낮과 밤, 먹는 즐거움을 언제나 책임지고 있는 족발계의 대표 주자에 톡 쏘는 상큼함을 가미한 냉채 족발이 빠질 수 없겠죠? 그러니까, 아니 저만 우리가 다 아는 맛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는? 괴롭지. 그러니까. 우리 세상에서 제일 달콤한 요기. 뭐야? 식욕이잖아요. 저희는 모든 소스를 직접 만들고 있거든요.
손님들께서 따뜻한 기본 족발과 함께 많이 찾아주시는 것이 바로 냉채 족발과 양념 족발인데요. 그 소스를 미리 만들어 숙성 후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전 중구의 프리미엄 족발. 푸짐한 양은 기본, 씹을수록 고소한 풍미와 쫄깃함이 느껴지는 따뜻한 족발을 찾아온 손님들. 한번 먹으면 중독이 돼서 자주 오게 됩니다. 이거 반찬도 되게 맛있거든. 이거 고추랑 같이 해서 먹으면 진짜 맛있어. 아, 나 진짜 여기 며칠 정도 와고 진짜 오고 싶었는데. 무조건 일주일에 한 번씩 먹어야 소주 제품은 맛있어요. 예전에는 족발을 안 좋아했거든요. 근데 이 족발은 정말 부드럽고 어떤 고기를 먹는 것보다도 나는 이 가게에서 이 족발 먹는 게 어떤 고기보다 더 족발 있어. 너무 부드러워. 너무 부드럽고 사이드 메뉴랑 같이 먹으면 정말 아무도 부러운 게 없어요. 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또 하나 행복한 한 끼에 빠질 수 없는 메뉴. 고소한 참기름 향 가득한 날치알 주먹밥도 인기라고 하는데요. 엄청 맛있어요. 채소도 많이 들어가고 애들이 무엇보다도 애들이 너무 좋아해요. 너무 잘 먹어요. 오면은 꼭 이거 주먹밥 시켜달라고. 누가 시켜달라고 그러세요? 자꾸만 먹고 싶은 쫀득한 족발과 찰떡궁합을 자랑하는 주먹밥의 맛은요? 족발을 먹고 날치알 주먹밥을 먹어야 집에서도 편하게 즐길 수 있는 풍미 가득한 따끈따끈 족발. 하루 두 번 매일의 수고스러움을 마다하지 않으며 이대가 함께 족발의 맛을 전하고 있는 대전의 족발 맛집까지. 단양감의 노하우를 음식으로 전하는 그 깊은 정성의 맛을 대전에서 직접 느껴보시기 바랍니다.